자, 지난 시간에 솔리드 기능 골출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거기 페이지가 64페이지인가? 그 64페이지 보시면 이제 돌출 거리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등각보기 상태에서 그리기에서 사각형 그려볼까요? 사각형 그리기에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한 100에 100 정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색깔이 파란 색깔이네요. 자, 색깔 바꾸고 솔리드에서 돌출 돌출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리값 디스턴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뭐 보스 레이션 이렇게 있고. 근데 어드반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래프트는 경사고 이건 얇은 벽 그리고 이건 프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데 0,0,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Z축 방향으로 돌출을 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set normal to chain이라고 되는데 체인을 처음 선택했을 때그 체인의 노멀 방향. 노멀 방향이니까 보통 이제 평면 방향이겠죠. 평면의 법선 방향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set C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작업 평면의 Z축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t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돌출할 때, 꼭 이렇게만 돌출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방향을 향하게 돌출을 할 때도 있죠. 자, 그럴 때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 직선을 만들어 볼 텐데 자, 두 점선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이렇게 임의의 직선을 제가 찍을 거거든요. 한 점은 원점을 찍었어요. 한점 원점 찍고 다른 점을 찍어야 되는데 다른 점의 위치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중간점을 찍어 볼게요. 자, 그럼 증분점이 입력이 되죠. 여기다가 Z축 방향으로 Z축으로 한 60만큼 하겠다.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60만큼 위에가 찍히니까 이선 자체가 똑바로 그려진 게 아니라 약간 경사지게 그려졌죠. 이렇게. 자, 그럼 돌출할 때이 직선을 따라가는 방향, 즉이 벡터라고 그러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직선 방향으로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솔리드 돌출해서 체인을 잡고 이렇게 돌출했는데, 자, 여기서 이 벡터라고 하는 얘를 클릭한 다음에요. 이 직선을 클릭하는 거죠. 아, 여기가 아니라 처음 Alt S를 해서요. 시작과 끝을 이렇게 가해주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 직선을 향하는 방향으로 돌출을 하겠다. 직선을 내가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뭐 딱히 이제 어떤 포인트를 뭐 알고 있으면 그 포인트를 찍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이게 벡터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찍고요. 첫 점은 얘를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틀어지겠죠. 내가 찍은 점은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종점 위치로 향하는 직선 형태를 찍었거든요. 이렇게. 또는 방향을 반대로 해볼까? 자, 여기를 시작으로 찍고 밑으로 찍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시작이고 끝이 여기니까 방향이 반대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돌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자, 원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기 원호에서 그 십자리 원을 그려볼까요? 십자리 원을 여기를 2D로 놓고요. 하나, 둘, 여기를 십자리를 고정시켜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원을 그려놨어요. 원을 그렸는데 현재 이 동그라미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다 돌출을 할 건데요. 솔리드에서 돌출 체크하시고
하나를 해서 일단 형상으로 걸고, 형상으로 걸었더니 다 걸렸죠, 이렇게. 이게 형상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형상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를 찍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찍는 거죠. 선택하는 거 한꺼번에.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 지금은 보면은 다 윗방향으로 가 있네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선택하다 보면 경에 따라서 이게 그 방향이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교재에 있는 것들은 예전 버전 형태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게 지금 선택한 노말 체인, 얘를 선택하면 그 체인에 선택한 것의 어떤 같은 방향으로 성을 띈다는 얘기고요. 얘는 이제 Z축,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평면이라고 하죠. 지금 작업평면이라고 하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Z축 방향으로 일단은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체인의 노말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작업평면의 방향으로 돌출 안 할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얘를 다이나믹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이게 돌려볼게요. 이게 돌아간 상태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솔리드에서 돌출해보면 돌출했어요. 자, 지금 현재 이거는 노말 방향으로 솔리드 도형의 노말 방향이고요. 얘를 체크하면 이제 그 얘는 작업 평면의 노말 방향, Z축 방향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는 그 선택한 체인의 노말. 이거는 작업 평면. 그럼 얘는 벡터 방향. 벡터 방향이니까 뭐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아, 이게 누워버렸네. 이게 2D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현재 이제 이게 그 Z 값을 인식을 못 한다는 얘기죠. 다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어주면, 아까는 이제 2D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2D로 되어 있으면 Z축을 인식을 못 해요. Z 값을 인식 못 하기 때문에 여기 한 점 찍고 여기를 찍었는데 여기가 아닌 여기가 찍힌 거죠. 그래서 방향이 이쪽으로 갔던 거예요. 뭐 이렇게 방향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지금 66페이지 선택면 기준 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면까지만 트림을 하고 면까지만 돌출하고 그런 기능이거든요. 자, 얘를 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치우고요. Alt 7 등각 보기. 자, 이 상태에서 Alt 1 평면 보기. 자,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그려 볼까요? 50에 50으로 사각형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50에 50으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다음 부점선으로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50에 50으로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선을 그렸죠. 자, 이렇게 그리고요. Alt 7 등각보기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솔리드 돌출해 볼게요. 돌출. 자, 돌출 방향은 지금 위로 가 있는데요. 그냥 위로 하죠.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이제 그 X8 버전은 그 대상 체인이 열려 있을 경우에, 열려 있다는 얘기는 이제 대상 체인이 닫혀 있으면은 그 영역으로 하는데요. 열려 있을 경우에는 그 선을 가지고 열린 얇은 벽, 열린 벽으로 돌출이 돼요. 예, 선 하나를 가지고는 원래는 두께가 없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걸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옵셋을 합니다. 두께를 주는 거죠. 딜렉트, 첫 번째 방향. 지금 이제 외측으로 되어 있죠. 외측 방향으로 1만큼의 두께를 줘서, 즉 옵셋을 시켜서 공간, 면적을 만들고, 얘를 옵셋시켜서 면적이 만들어지겠죠. 그 면적을 가지고 돌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솔리드는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면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면, 영역을 만든 다음에 돌출하겠다. 이 값을 키우면 커지겠죠. 예, 두께가 커지는 거예요. 즉 바깥쪽 방향으로. 물론 이제 드래그해서 쭉 잡아 뽑으면 돼요. 이렇게 뽑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뽑으면 되는데, 예,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한 5 정도? 5 정도 주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5만큼 두께를 줬습니다. 바깥쪽으로. 자, 얘를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복사를 체크해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복사를 했어요. 사이 간격을 좀 띄워서 복사를 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이게 두 개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자, 평면 보기 해보면 Alt1 이렇게 됐죠? 자, 여기다가 사각 형태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에서 이렇게 베이스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겠죠? 요 솔리드 돌출, 얘를 가지고 돌출하는 거예요. 돌출은 아래쪽으로 5만큼 하겠습니다. 자, 애드보스 하겠습니다. 애드보스. 근데 타겟이 뭐냐 물어보죠. 타겟은 얘로 하겠다. 자, 그러면 얘하고 같이 엮어진 거죠.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솔리드가 두 개잖아요. 두 개의 솔리드가 있는데 어떤 곳에다가 붙일 거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에다 붙이겠다라고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 얘는 합치겠습니다. 얘와 얘를 합치겠다는 얘기, 한몸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솔리드 불리언이라고, 여기는 불리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집합, 교집합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해서 얘와 얘를 두 개를 선택하고 확인하시고, 여기는 add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치겠다는 얘기죠. 확인하시면 하나가 돼요. 일단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는데요. 이렇게. 자, 왜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막 만들었냐. 지금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할 거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고 하세요. 일단은. 자, 여기서 우측면 보기 하면 Alt5가 되겠죠. Alt5 해놓고요. 2D로 해놓고 Z값은 한 10 정도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원을 여기다 그릴게요. 원을 그리는데 원의 크기가 한 이 정도 좀 키워볼게요. 한 15 정도 됐나?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솔리드 돌출을 해보는데, 돌출해볼게요. 자, 돌출하는데 돌출 거리는 한 100 정도 해볼까요? 자, 100 정도 했어요. 이렇게. 자, 100 정도 했는데 이 컷바디를 체크해서 커팅을 했는데 어디까지만 커팅할래? 이 면까지만 커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트림 투 페이스를 체크한 다음에 그 트림 면을 여기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를 선택하는 거죠. 확인하시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면까지만, 얘만 커팅이 대상이 된 거죠. 자, 지금 이제 얘가 이렇게 쭉 커팅을 한 거거든요. 커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면을 경계로 해서 이 면까지만 커팅하겠다 그랬거든요. 이 면까지만. 그래서 얘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좀 더 크면은 영향이 갈 수도 있겠네요.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크기를 좀 키울게요. F4를 눌러서 얘가 지금 한 40 정도 키워볼까요? 40이면은 좀 크구나. 한 30. 다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커팅 거리는 100 정도. 100 정도 하고 커팅하겠다 하면 다 뚫어버려요. 이렇게. 뚫는데 얘를 만약에 거리값을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커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 부분만, 얘네들만 커팅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커팅하지 않고, 여기 지금 커팅이 됐잖아요. 이게 커팅이 안 되고 이 대상만 지금 커팅 대상으로 하려고 해요. 여기는 영향을 안 받게. 근데 지금 여기를 다 커팅하려면 여기까지는 커팅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커팅하다 보면 여기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그 트림이라고 하는 투 스페이스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그 커팅을 할 때 이 면까지만 트림하겠다 그러면 여기 얘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물론 이제 따르게 할 수 되는 되는데 트림 투 페이스 선택을 하고 이 면을 찍어주는 거죠. 이 면을 찍어주면 이 면은 영향을 받지 않고 선택한 면까지만 트림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는 커팅이 됐지만 지금 커팅이 안 되고 있죠. 내가 선택한 면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커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돌출해서 자, 얘를 가지고 이제 할 텐데 Add Boss를 체크하고요. 거리를 100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Add Boss 하는데 거기까지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Add Boss 하는데 얘가 지금 여기를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면까지만 더 하고 싶어요. 아까는 커팅했지만 Add Boss를 체크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도 Trim to Face 하고 얘를 선택하고 하게 되면 아 반대로 됐네요. 이거는 취소하고 여기 이 면하고 이 면을 선택을 해서 자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면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 않고 이 대상에만 여기 얘를 경계로 해서 이때 방향을 이쪽을 찍으면 이 얘를 기준해서 이쪽이 남아요. 형상이 이렇게 이쪽을 이쪽 면을 찍으면 이쪽이 남고 지금 같은 경우 이쪽 면을 남겨야 되니까 이쪽 면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많이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잘라내고 면을 만들어서 트림하면 돼요.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선택한 동그라미 원 도형을 가지고 이쪽 면까지만 지금 트림을 하면서 보스 추가를 한 거죠. 자, 양쪽 방향이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양방향 경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솔리드 작업에서 방금 한 게 얘가 되겠네요. 삭제하고 재생성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돌출 얘를 가지고 돌출하겠다. 자, 돌출하는데 뭐 애드 보스를 하든 이렇게 하면 돼. 애드 보스 트림이라고 체크돼 있어서 지금 트림면을 물어보는 건데 자, 이렇게 됐죠. 이때 양쪽 방향으로 하겠다. 보스 딜렉션 하게 되면 양쪽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되는 거고 거기 보면 양방향 경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드라프트 경사를 주겠다라고 체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경사값을 좀 키워보면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을 가지고 돌출 방향으로 경사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경사가 되는 건데 양방향으로 했을 때 양방향으로 경사지게 하겠다 이게 이제 양방향 경사인데 리버스고 양방향 드래프트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트린월 리버스는 반대로 하는 거고 오토 프리뷰 양방향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영상 안 보이네. 일단은 볼 텐데 드라프트 주겠다 체크하고 양 방향 이 부분 좀 내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 얘겠네요. 아닌데 드라프트 엔드 이건 아니고 이건가 보네요. 스플릿라고 하는 거네. 영어가 스플릿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확장을 누르면 숨어져 있었네요. 이걸 누르면 이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양방향 경사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됐죠. 여기 방향 전환이라든지 양쪽 방향 이거는 이제 X7 버전까지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X8 버전에서는 방금처럼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체크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벽 두께는 이제 선색된 도형 윤곽의 내측이나 외측 방향으로 어떤 두께를 주는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가를 만들 때 그렇게 해 봤어요. 해 봤고, 뭐 얘를 가지고 해도 되겠죠. 얘를 가지고 해볼까요? 솔리드 돌출해서 기본적으로 닫혀 있으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얘처럼 이렇게 덩어리를 만드는 게 기본인데, 여기에서 이제 얇은 벽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면 이처럼 이제 두께를 줄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돌출 방향, 이건 돌출 방향이죠. 돌출 거리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벽 두께, 두께 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께 값을 지금 뭐 키울 수 있고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방향이 이제 디렉션 1으로 되어 있는데, 디렉션 2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쪽 방향으로도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디렉션 2 방향 값을 넣을 수 있고, 값을 10으로 해볼까요? 10으로. 그다음에 보스 양쪽으로 이쪽도 키울 수 있고, 그다음 이쪽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값을 두 개다 따로따로 줄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한쪽 내측으로는 이만큼, 외측으로는 5만큼, 25만큼 두께를 줘서 했다는 얘기죠. 양방향 됐고. 자, 그 다음에 열림률과 끝부분 경사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대상 도형을 직선 형태 가지고 했을 때, 자, 얘를 가지고 제가 돌출을 해보죠. 돌출을 했어요, 이렇게. 자, 돌출한 상태에서 드라프트 경사를 주겠다. 경사를 준 거죠. 그리고 거리 값도 10종을 줘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이제 경사 값을 줬는데, 이 끝부분에서는 경사가 적용 안 되고 그냥 똑바로 올라왔죠. 이 끝부분도 경사를 주고 싶을 때 체크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끝부분도 줄수 있는 기능이 어디 있을 텐데, 펼쳐볼까요? 드라프트 엔드. 얘를 체크를 하면, 끝부분도 줄수 있다는 얘긴데, 보스. 얘를 10정도 주고, 돌출할 때 끝부분도 돌출 주겠다. 근데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드라프트 엔드 체크를 했고, 드라프트 엔드 끝부분도 하겠다. 일단 해보죠, 확인. 지금은 방향이 없네요. 이 끝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사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체인을 다시 하나만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사를 줬는데, 끝부분에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얘도 경사가 주어져야 되는 건데 적용이 안 되네요. 드라프트 엔드 리버스. 일단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고 이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끝부분도 경사를 줘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경사지게 들어가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자, 회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페이스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체인을 선택을 해서 그 체인을 가지고 회전한 형태로 형상을 만드는 건데,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닫혀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기에서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사각형 하나를 그리고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FQ 대상 색깔 바꾸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회전. 자, 얘를 가지고 얘를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다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크레스트 바디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리고 각도, 여기다가 각도를 넣을 수 있죠. 90도만큼 하겠다. 근데 이제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는 여기 이번 리버스 축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선택하면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조절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하면 이렇게 되겠죠. 각도를 이게 이제 회전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얇은 벽이다 체크하면 벽을 주는 거죠. 이렇게 형상을 만들 때 양쪽으로 두께를 주면서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스웹 기능. 선택되는 특정 평면상에 닫힌 형태의 단면이 스웹 경로로 선택된 도형의 방향을 따라서 평행하게 이동 또는 회전한 궤적대로 새로운 솔리드를 생성하거나 기존 솔리드 도형 형상에 대한 커팅, 보수 추가 등의 조건을 실행할 수 있다. 자, 지금 이거를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치우고 Alt 7. 일단은 여기 평면에다가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의 크기는 한 50 정도 줘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원을 50파이짜리 원을 그렸고요. 자, 평면 보기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스플라인 그리기로 너무 골곡을 많이 주지는 말고요. 대충 한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줬고, 자, 그럼 얘가 이제 평면에 그려져 있잖아요. 얘를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해서 세우겠습니다. 90도만큼 세우겠다 해서, 자,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얘를 따라가면서 솔리드 형상을 만드는 거죠. 스웹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따라갈 대상, 따라가는 길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솔리드 형상이 세로 방향이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만든다. 스웹이라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싱글 오픈 돼 있고 스체 있고 애드 체인 대상이죠.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볼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그 M20짜리 볼트 한번 만들어 보죠. 볼트 순화사. 일단 그리기에서 원통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통 형상을 만드는데 20짜리니까 여기를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솔리드를 만들고 X축을 축으로 하겠다 체크하고 방향은 이렇게 하겠다. 크기 이게 반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으로 하면 되겠죠. M20짜리 만들려면 10으로 하고 길이값 한 50 정도 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솔리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나사로 홈을 파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솔리드 컷 스웹 컷을 하면 되겠죠. 자, 솔리드를 해서 원통 영상을 만드는데 파이가 10짜리 길이는 50만큼 솔리드 영상을 일단 만들어 놓고요. 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나선을 그려야 되겠죠. 삼각형을 그리고 그럼 나선을 먼저 그려 보겠습니다. 자, 나선을 그리는데 나선은 20짜리로 그리지 않고 나사 산의 높이 M20이니까 피치가 2다 그러면 한 1만큼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lt+S를 해서 그리기에서 우리가 나사 그리기가 있어요. 나선 그리기. 헬릭스? 나선 그리기로 하죠. 자, 원을 체크를 하는데 얘가 이제 작업 평면이 우측면으로 돼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평면이잖아요. 작업 평면은 우측면으로 또 바꿔보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지금 나사를 여기에서부터 나사를 한 30만큼만 나사를 내볼까요? 그러면은 쉬프트 버튼 눌러서 얘를 찍고 Z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만큼 거기에다가 센터를 찍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크기 반경은 10이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평으로는 피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피치가 있는 거죠. 초기 피치 값이 2라고 그랬던가? 피치 값이 2. 최종 피치도 2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 회전수. 회전수는 30이니까, 30이면은 10번이면은 20이고, 15번 정도 하면 되나? 그러면 이렇게 나사산이 만들어지죠. 좀 넉넉하게 하죠. 16 정도? 약간 튀어나오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금 20파이짜리 원에다가, 외곽에다가 이 나선을 그린 거예요. 나선을 그린 이유는 얘를 따라가는 삼각형 형상이 얘를 따라가면서 파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얘가 그 나사 골지름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10이 아니라 피치가 2니까 절임량을 1로 잡아보겠습니다. 1로 잡으면은 10이 아니라 9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솔리드 형상보다 한 1m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9로 한 이유는 피치가 2니까 피치의 반전만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나사바이트, 쉽게 생각하면 나사바이트가 따라가는 경로, 궤적을 그린 거고요. 자, 평면보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따라갈 대상을 그리는 거죠. 따라갈 대상은 그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서 그 다음에 뭐 대충 이렇게 그린다든지 해서 삼각형이 따라가면서 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충 그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가 정삼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정삼각형이면은 각도가 60도니까 30도가 되겠네. 그죠?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좀 맞춰서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90도에서 30도를 빼니까 90도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는데 얘는 90도 플러스 30도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평을 그려야 되는데요. 수평. 여기에서부터 수평을 그렸는데 여기에서 살짝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으로 되어 있는데 한 11 정도? 응? 11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되게 올라가네. 내려볼까? 9. 지금 여기가 10인데 아 1mm 차밖에 안 나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10.1까지 10.1 정도 약간 커야 되거든요. 얘가 큰 이유가 이 솔리드를 커팅을 하려면 이 따라갈 대상이 이 솔리드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 파이겠죠. 이 나사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을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트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현재 이 형상이 따라가면서 파내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에서 스웹 기능을 이용을 해서 따라갈 대상 선택해 주시고요. 따라갈 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커팅을 하겠다라고 체크하는 거죠. 컷바디. 커팅이 안 돼. 컷바디를 하면은 얘가 커팅이 된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미리 보기가 안 되네요. 스웹 컷, 컷바디, 체인, 됐고. 일단 확인해 보죠. 파라미터에 어쩌고 떠있는데 지금 컷바디를 하는데 이게 두 개가 겹치나 보다. 이게 겹치지? 피치를 2를 줬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이 형상이 얘를 따라가면서 커팅을 하는 거거든요. 얘를 옆으로 옮겨 볼게요.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옮긴다 해도 겹치진 않는데, 옮긴다 해도 겹치진 않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쭉 따라가면서 커팅을 하는 거고, 일단은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 이 형상이 얘가 이 대상을 따라가면서 형상을 만든다. 솔리드에서 스웹 기능에서 따라갈 대상, 따라갈 길,
따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확인하고, 컷바디, 페이트바디, 컷바디, 그래드 싱글 오퍼레이션, 체인, 마코, 체인. 맞는데, 페이트바디, 헤드보스. 확인. 다양하지 않은 바디 내의 작업 결과입니다. Alt 1. 자, 이렇게 하면은 갈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대상이 한번 회전해서 두 번째 있는 형상과 겹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겹치는 건 안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나선을 지금 우리가 골지름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나선을 그 위에 산 형태로 해서 나선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대로 두고, 여기를 평면을 우측면으로 잡고, 그리기에서 나선을 그릴 때 예, 쉬프트 버튼 누르고 Z-30에다가 그리는데 예, 크기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데 크기를 10 정도 주고 피치값은 2로 하겠다라고 주고 그 다음 회전수는 아까 16번 그 다음에 아, 이 값은 주면 안 되겠다. 경사 값은 주면 안 되죠. 이렇게. 지금 아까 이제 만들 때는 안에다가 만들었는데, 밖에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나선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번에 따라갈 때 얘를 따라가게 해 보겠습니다. 다시 솔리드에서 스웩 기능으로 이 대상이 얘를 따라가는 거죠. 아, 얘까지 선택됐나 보구나. 아까 선택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시 보죠. 솔리드에서, 스웹에서. 일단은 따라갈 대상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경로를 찍을 때, 그, 얘를 찍었는데, 얘가 선택 안 됐네.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커팅하고 확인. 얘는 일단 안 되고요. 그러면 위에 걸로 해보죠. 다시 솔리드 스웹에서 따라갈 대상, 그 다음에 이 대상. 지금 얘가 선택이 되면 안 되는데, 얘가 선택이 지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를 다시 단일로 해서 찍어보죠. 찍어도 같이 선택되네. 일단 커팅하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해야 되네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안쪽에다가 얘를 그렸는데 그 대상 그 따라갈 경로가 지금 바깥에 있어야 되는 형태네요. 여기서 하니까 뭔가 좀 안 됐는데 이것도 나중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얘가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그 외곽 형상으로 해서 따라갈 대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단면 형상. 이제 바이트 형상이죠. 단면 형상을 그려서 걔가 따라가면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산의 높이가 뾰족하지가 않네요. 얘는 이제 뾰족하게 하고 싶으면 이 형상을 키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운다는 얘기가 그 여기에서 이걸 좀 더 내리면 되겠죠. 삼각형 형상을 좀 더 내려서 이동을 시키면 되겠는데 이동해서 평행이동으로 지금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0.2 정도 0.2 정도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 0.2 정도 내리면
문제는 이제 얘와 얘를 그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체인을 잡을 때 얘가 아니라 체인을 얘로 잡아야 되는 거죠. 솔리드에 들어가서 스웹에서 그 단면 형상, 단면 형상을 지금 이 체인인데 단면 체인을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형상이 좀 더 뾰족해지죠. 그래도 좀 남아있네요. 이거 이제 더 뾰족하게 하려면 계속 수정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마냥 수정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두 개가 겹치면 안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게 얘를 옆으로 이만큼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두 개가 겹치면 안 돼요. 겹치지 않은 선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내려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얘와 얘를 좀 더 내려보죠. 이동해서 Y축으로 마이너스 0.2 정도 더 내려서 더 내리고 다시 트림에서 듀오소로 잘라보죠. 이게 약적으로 붙게 되겠죠.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제 체인을 잡아보면 다시 이걸 잡는다는 얘기죠. 그럼 좀 더 뾰족한 정도가 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도 조금 남아있네요. 그래서 재생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뾰족하게 만드시면 돼요. 나선을. 지금 이제 아까 그 밑에다가 체인을 그렸을 때는 그 체인이 돌아갈 때 서로 어떤 교차되는 것 같아요. 경로가. 그래서 이렇게 외곽으로 해서 경로를 잡아서 돌리시면 나선을 만들고자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사를 만들 때. 자, 로프트라고 되어 있네요. 로프트는 단면 형상을 연결할 때 부드럽게 연결할 건지 직선 형태로 연결할 건지 그건데, 지금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놨네요. 3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 그리기에서 일단은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예, 파이가 한 2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는 좀 크네요. 얘는 한 40 정도 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한 30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자, 원 3개를 그렸어요. 자, 3개를 그려놓고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제 위로 올리는 거죠. 자, F4 눌러서 얘를 얼마만큼, 한 40만큼 올려볼까요? 40. 그 다음에 얘는 한 60. 자, 이렇게 올려보면 Z값을 바꾼 거죠. 이렇게 바꿨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렸나?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얘가 너무 틀어졌네요. 얘를 조금 옮기죠. F4 눌러서 Y축 방향으로 Y축으로 0 마이너스 10까지 옮겼어요. 이렇게 얘를 또 옮겨야 되겠다.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한 40 정도?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비슷하게. 자, 이렇게 해놓고 솔리드에서 로프트 체크하시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체인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로프트 형태를 취한 거고, 이거를 롤드 형태로 취하면 이렇게 각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부드럽게 할 수 있고 각지게 할 수 있고. 부드럽게는 우리가 이제 브랜드 형태, 접하는 형태로 그려진 거고요. 각지게 하면 이제 각진 형태로 된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체인을 잡을 때 체인의 방향을 거꾸로 잡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거꾸로 잡으면 여기 보시면 못 만든다라고 떠요. 솔리드 작업 에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뜨죠. 그러면 체인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리무브 하고 여기다가 체인 추가.
체인 방향을 똑바로 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1번이 맨 위로 가야 되겠나? 다시 체인 잡죠. 똑바로 잡아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꼬이니까 못 만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로프트, 롤드 기능을 살펴봤어요. 자, 필렛, 솔리드 필렛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필렛 주면 되고, 지금 우리가 방금 한 것 중에 필렛을 줘볼까요? 이 필렛이 0 주기가 별로네요. 그러면 체인 하나를 빼겠습니다. 로프트에서 체인 얘를 삭제하고 다시 재생성할게요. 자, 솔리드만 보고, 자, 솔리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모서리에 날카로우니까 여기다 필렛 주겠다, 그런 개념이죠. 솔리드에서 필렛 체크, 단일 반지름 필렛 체크하신 다음에 엣지로 선택할 건지, 면으로 선택할 건지, 바디로 선택할 건지 있는데, 지금 같은 면으로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면의 외곽 부분, 면의 외곽선을 끝단처럼, 끝단으로 해서 필렛을 주겠다는 얘기죠. 필렛을 주는데 필렛 값이 지금 1로 되어 있네요. 여기를 5로 하겠다 체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단일 필렛이라는 얘기죠. 여기 이거는 이제 그 탄젠트하게 연결된 거를 한꺼번에 선택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코너 부위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미리 부위가 되니까 대충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코너 부위를 부드럽게 처리할 건지 각지게 처리할 건지 그런 내용이죠. 뭐 나머지는 됐고, 이렇게 해서 필렛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렛 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자, 여기다가 가변 필렛, 이제 필렛 값을 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필렛, variable radius filet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체크를 하시고, 끝단 부분을 선택하고, 확인. 자, 근데 얘 이제 끝단이 얘는 R 값 들어간 부분 한 군데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직선 형태 부드럽게 할 건지 물어보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가변 필렛에서 얘는 중간점, 미드포인트에다가 R 값을 추가하겠다. 지금 이게 이제 5로 되어 있는데, 얘를 한 3으로 바꿔볼까요? 3으로 바꿔서 얘를 체크하고 3으로 줘보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네요. 일단 3을 주고 또 추가할까요? 다시 또 추가하는데, select target, target 3. 얘들, 2로 조금씩 값을 바꿔보죠. 바꿨는데 별로 이렇게 차도가 없네. 여기도 또 추가해볼까? 여기는 10. 다 됐으면 ES 버튼 눌러서,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하트 모양이 됐네요. 지금 보면 여기가 원래 5로 줬었고요. 여기를 3으로 줬었고, 2. 그 다음 여기를 10으로인가 줬어요. 그래서 이제 R 값을 바꾼 거죠. 의자 형상으로 괜찮겠네요.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원이, 끝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중간점으로 얘를 만들었고, 그 다음 또 중간점으로 얘를 만들었고, 또 중간점으로 얘를 만든 거죠. 그때 이제 R 값을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변 반경 하는 거 했었고, 선형하고 그거는, 지금 얘가 조건을 수정할 수 있을까? 자, 여기 보면 리니어라고 되어 있고요. 스무스라고 되어 있는데, 스무스를 체크하면 바뀌나?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미리 보기가 안 되네. 확인을 해서 다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약간 바뀌었나? 이 각진 부분이 약간 부드럽게 바뀐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리니어로 바꿔볼게요. 아니? 똑같은 게? 거의 같네요. 거의 같은데, 이게 이제 형성되는 게 이제 직선 형태인지 부드러운 형태인지 뭐 그 차이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사각형으로 해서 볼까? 자, 그리기에서 6면체 형상을 만들어 보죠. 6면체. 여기다가 50에 50에 50으로 해서 솔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여기다가 필렛을 줘볼게요. 사전에 먼저 이게 한 곳에다가 단일 필렛으로 알값을 좀 크게 줘서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 여기를 이 엣지 부분을 가변 필렛으로 줘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에다가 필렛을 주겠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대상 엣지 부분이 끝나는 부위에 이렇게 알값을 줄 수 있게 표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알값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거는 이제 중간점에다 추가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이나믹하게 어느 특정한 위치를 찍어서 추가하는 거고, 이거는 위치를 바꾸는 거고, 이거는 알값을 바꾸는 거거든요. 얘를 체크를 해서 여기를 찍어서 여기에 알값을 알값 왜 안 보여? 알테스 밑에가 이건 아니구나. 현재 이게 알값을 ES 버튼 눌러서 설정. 이 값을 10으로 하겠습니다. 10으로 해서 대상을 수정을 해볼게요. 10으로 수정하고 빠져나오고, 일단 알값을 바꿨는데 바로바로 미리 보기가 안 되네. 됐고, 그 다음에 사이클 기능, 사이클을 해볼까요? 자, 이 사이클 기능은 이제 그 기존의 알값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연속해서 계속 바꾸는 기능인데, 현재 3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3인데 그냥 엔터 쳐보고, 여기는 3인데 10으로 바꿔보고, 여기가 3인데 그냥 3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건 뭐냐면은 다시 사이클 기능 켜볼게요. 현재 여기가 10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이쪽이 여기가 10, 여기가 3, 이렇게 된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set all, 이거는 이제 다시 전체를 다 이 값으로 바꾸는 어떤 기능 개념 같고요. 다시 사이클을 체크해서 여기는 10 그대로 두고, 여기는 3으로 바꾸고, 여기도 10으로 두고, 여기는 3으로 바꾸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현재 이건 이제 스무스 형태가 되어 있고, 리니어 형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리니어 형태로 바꾸니까 약간 뭐 바뀌죠. 약간은 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무스로 했을 때와 직선 형태로 했을 때 좀 부드럽게 그 엣지 부분이 탄젠트하게 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직선 형태로 갈 건지, 가령 지금 여기 이게 부드럽게 진행하는 거고 그냥 리니어를 체크하면 직선 형태로 간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위는 중간점에다 추가하는 거고, 얘는 다이나믹하게 내가 추가할 위치를 찍는 거죠. 여기 추가하겠다 하면 여기에다 하나 찍으면 알값이 또 추가되는 거죠. 여기에 알값은 3으로 하겠다. 그 다음 이거는 또 추가하고 싶은 위치, 여기도 3으로 하겠다.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위치를 바꾸는 거죠. 위치를 체크를 해서 약간 이쪽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그 다음에 위치를 찍어서 이렇게 바꾸면 약간 오므라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알값이 좀 커지고 작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변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연결 형태를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로 하겠다, 또는 끝단 유지, 뭐 그런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끝단에서 가까운 곳에 엣지에다가 필렛을 줬을 때 이 필렛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그
Z값 여기 이 면에다가 원을 그려보죠. 원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솔리드 돌출, 기존에 있는 솔리드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보수 추가 선택을 해서, 그럼 이거 하나의 솔리드가 된 상태에서 여기 엣지에다가 필렛을 줬을 때 그 엣지 얘를 가지고 필렛을 주는데, 뭐야, 필렛 값이 너무 컸나? 여기를 한 20 정도 줄까요? 한 10 정도? 10 정도 줬어요. 자, 지금 보면은, 얘는 끝단을 유지를 했네요. 끝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끝단 있죠. 이 끝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R값이,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R값이 바뀌어야, R값이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일직선이 아니고 이게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형태는 끝단 유지라고 하는 형태로 된 것 같고요. 따로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오버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메인트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브랜드 접하는 부분이죠. 접하는 부분을 일정한 직선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체크하면 끝단 부분이 이제 그 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끝단을 얘를 일정하게 할 건지 여기 부분을 일정하게 할 건지 그걸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를 이제 엣지 부분을 일정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브랜드 접하는 부위가 이제 약간씩 이제 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로 기준을 잡을 건지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바뀌는구나.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브랜드가 접하는 부위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단 유지로 되어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브랜드를 일정 유지하기 위해서 끝단이 형상이 약간 변경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서리 형태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요. 모서리라고 하면은 여기에 필렛을 줬을 때 솔리드에서 필렛에서 엣지 부분을 하나, 둘, 세 개를 선택을 하고 필렛을 주면, 자, 여기를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할 건지 아니면 얘를 체크하고 안 보이지? 얘를 하면 각지게 될 것 같은데 확인 눌러야 되나? 오. 지금 이게 안 바뀌네요. 삭제하고 해야 되나? 삭제하고 다시 재생성하겠습니다. 솔리드 필렛에서 얘를 하나를 찍었어요. 이렇게 찍고 줬을 때 메소드 코너 부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했는데 부드럽게 되네요. 코너로 하면은 각지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되나? 하여튼 이 부분이 그냥 각지게 할 건지 부드럽게 할 건지인데 잘 안 바뀌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기 위해서 육면체를 하나 만들어서 솔리드에서 필렛에서 그냥 바디로 선택을 해서 다 잡겠습니다. 자, 지금은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바꾸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네요. 일단 원래 바뀝니다, 이거. 이 모서리가 각지게 될 건지 부드럽게 할 건지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긴 하는데, 밑에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러면 이 부위를,
플랫을 줄 때 위에 부분만 선택하겠습니다. 엣지로 해서 여기만 선택을 해서 줘보죠. 이건 색 끄고. 아, 이거네요. 이게 이제 얘를, 이게 탄젠트, 연결된 부위 하겠다라고 색을 끄고 했을 때, 예?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데? 밑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거하고 이거. 어, 됐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근데 지금 밑에 부분을 선택을 안 했는데도 지금 형성이 되는데, 예, 일단 이렇게 뭐, 플랫이 만나는 부위를 이렇게 예, 각지게 할 건지 아니면 부드럽게 처리할 건지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체크를 끄면 얘는 별 의미가 없네요. 얘가 이제 엣지 부분을 선택할 때 만나는 부위, 모서리 부위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됐던 것 같은데 다른 버전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 그 원호 형태를 평평하게 만들 건지 뭐 그런 차이인데, 여하튼 이런 모서리 부위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X7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게 거의 비슷한 기능일 텐데, 이건 이제 X7 버전인데요. 그리기에서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면체 만들어 놓고 솔리드 체크하고, 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플랫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해서 만들 때 접하는 끝단 연결 진행하고 각진 형태 생성, 그 다음에 일정 반경 됐고 됐고, 5로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1 정도 해볼까요? 1 정도 하겠다 체크해서 확인해보죠.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약간 다른 형태가 되는데, 이 모서리를 이렇게 처리할 건지 아니면 여기를 부드럽게 처리할 건지 그거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다르네요. 참고하세요.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접하는 끝단 연결 실행은 지금 필렛이나 엣지 부분을 하나만 선택해도 다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이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얘를 가지고 해보죠. 솔리드에서 필렛 기능으로 엣지 부분, 수직 부분을 다 필렛을 주고요. 필렛을 준 상태에서 지금 이 엣지 부분이 다 탄젠트가 연결된 형태죠. 이럴 때 우리가 필렛을 줄 때 하나의 엣지만 선택을 해도, 선택하고 확인을 해도 이게 다 필렛이 주어지는 것은 얘 때문에 그러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그 접하는 형태는 한꺼번에 선택하겠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걸 끄면 얘만 필렛이 된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얘를 체크를, 내가 지금 선택한 엣지는 이거 하나인데 지금 세 개가 지금 필렛이 되고 있죠. 하나만 주고 싶은데 세 개가 들어가네요. 이것도 조금 뭐가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지금 선택한 부분은 위에 부분인데 이 알징 부분 때문에, 아, 얘는 사전에 돼 있었구나.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필렛이 된 거고, 지금 보면은 이제 하나만 필렛이 된 거고 전체를 다 할 건지 그거 선택하는 거죠. 접하는 부위 연결 실행할 건지 말 건지 예, 하고, 여기는 끝단 표시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뭐 가변 반경 함량 선택의 경우에 활성화된다. 양 끝점 위치를 의미한다. 이건 수정. 연결 실행 됐을 때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가변 반경으로 했을 때 엣지 부분을 선택해서 수정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건 했었죠. 아까 그 접하는 연결해서 필렛 부분을 알값을 가변 반경으로 수정하는 걸 했었어요.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면 대 면을 보겠습니다. 이 면 대 면은 우리가 필렛을 줄 때 면과 면을 가지고 필렛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필렛을 주는 것은 면 대 면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필렛을 줄 때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필렛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필렛이 면과 면으로 필렛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다가 그리기에서 직선으로 한 점을 찍고요. 여기를 3D로 놓고 한 점을 찍고 수평선 끄고요. Shift 버튼 눌러서 이 점을 찍어서 Z방향으로 마이너스 10까지 선을 그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 평면 부위를 경사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솔리드에서 필렛 다음에 트림이구나. 트림 안 배웠네요. 그러면은 트림을 안 배웠으면 얘를 경사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기에서 뭘로 할까? 돌출로 할까요? 솔리드 돌출로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해보죠. 돌출하는데 양방향으로 보스 딜렉션 하고요. RTS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두께를 키워버린 거죠. 이렇게 두께를 키워서 커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경사지게 만들어지겠죠. 지금 이 부분을 수평이었는데 경사지게 만들기 위해서 직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하는데 돌출할 때 두께 주기를 해서 두께를 줘서 위에 부분을 날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솔리드에서 필렛에서 이 면대면 필렛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면을 선택해라. 이 면을 첫 번째 면으로 잡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면을 선택할 때 얘를 잡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필렛이 주어져요. 이제 지금 필렛이 줬는데요. 면과 면으로 필렛을 준 거고 이 형태가 그 레디어스라고 되어 있죠. R값으로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엣지 부분 여기를 하나를 선택해서 일반 필렛으로 준 거하고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 여기 보면은 위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를 체크하면 폭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R값이 1로 되어 있는데 얘를 5로 바꿔볼게요. 5로 바꾸고 폭 얘를 조절하면 이게 바뀌거든요. 지금 폭 이게 B구나. 이게 폭이고 얘를 5로 하고 얘를 1:1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B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필렛을 주는데 이게 알까 폭을 지금 5로 했거든요. 5로 했는데 이 B 가로 세로 B 그러니까 필렛이 여기에 R이 주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되면 여기 R이 이렇게 천정이 됐을 때 이쪽에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이 값들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값을 일반적인 필렛은 여기하고 여기가 아니라 이 R값으로 똑같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얘는 이 필렛이 주어지는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일반적인 필렛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 가령 내가 위에 부분으로 올라갈 때 천천히 부드럽게 올라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비율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R 값을 10 정도 주고 지금 이제 비율 값을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필렛이 주어지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여기도 이제 키워주면 얘가 이제 여기서 걸려서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그 높이하고 수평 거리 그게 비율이 0.3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를 좀 줄여야 되겠나? 줄이고 얘를 조금씩 조절하면 일단은 밑에 부분에 엣지 부분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는데 이제 그 필렛이 주어지는 폭이 여기하고의 그 높이 비율을
0.5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두 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얘가 2면 얘가 1 정도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6이라고 하는 것은 뭐 R값 아니 폭 이 뭐 R값이 형성되는 그 폭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줄 수 있는데 일반 필렛으로는 줄 수 없는 형태를 만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0.6이다 밑에하고 위하고 비율이 10대 6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폭으로 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홀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홀드라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필렛을 줄 때 홀드라인을 체크하고 여기 엣지 끝단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끝단 부분에다가 얘를 선택을 하면 이 끝단 부분을 유지한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필렛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끝단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끝단에서 이 면으로 필렛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그 엣지 추가를 두 개로 선택을 해서 한다면 여기까지 추가를 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엣지 부분 홀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되는 엣지 여기 엣지하고 여기 엣지 이 엣지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일반 필렛으로는 안 돼. 이게 이제 브랜드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면과 면을 가지고 연결하는 탄젠트하게 부드럽게 연결하는 형태긴 한데 이게 이제 면과 면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얘긴데 이게 도움말에서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면과 이 면, 수직면을 선택해서 이게 R을 주는 거거든요. R을 주는데 일반적인 필렛은 R값이 똑같아요. 위에 R, 가로 비율이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 부분은 R을 작게 주고 R 구간 너비를 작게 주고 아래 부분 너비를 크게 주고 이렇게 해서 그 R 형태를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거는 그럼 뭐 가변 필렛 형태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면대 면수로 하면은 뭐 이렇게 지워진다는 얘기인데 그 밖에는 없네요. 이렇게 해서 기능이 있다. 이게 이제 그 면과 면으로 주어질 때 홀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엣지 부분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위를 유지하고 그 사이는 이제 부드럽게 연결한 형태. 그 다음에 폭으로 하게 되면 그 뭐 필렛이 주어지는 그 폭값을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레디 반경으로 하게 되면 R값이 동일한 형태 일반적인 필렛 형태죠. 근데 이렇게 안 주고 밑에 부분은 R이 좀 작게 하고 위에 부분만 크게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체크해서 그 위에 부분으로 값을 약간씩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율은 작게 하고 비율이 아래 부분은 작고 위에 부분은 크게 주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아래 부분은 너비가 작고 그러니까 0.1이니까 10분의 1 10대 1 비율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드럽게 형성될 수 있게 필렛을 만들 수 있다. 자, 못따기가 이제 솔리드 형상에서도 못따기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모서리가 있는데 이 모서리에다가 필렛을 주는 게 아니라 못따기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거리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리 1은 그 양 그 변의 길이를 같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거리 2로 하게 되면 이제 변의 길이가 두 개면 각각 다르게 값을 주고자 할 때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한쪽은 거리로 한쪽은 각도로 주고자 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제 체크하고 엣지 부분을 이렇게 찍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못따기 주어지는 거죠. 이제 못따기 값을 뭐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면에서 봤을 때 보면 이게 이제 5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여기가 5로 하고 여기도 5로 하고 이게 이제 5로 한다는 얘기고
거리 2로 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노란 색깔로 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어떤 너비를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첫 번째 너비 값이 주어지는 면, 그 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로 할 건지. 여기로 하겠다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디스턴스 1이라고 하는 게 아까 기준면을 선택한 부분의 엣지인데 여기다 5를 주겠다 하면 그 부분이 5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여기로 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아까 기준면으로 하이라이트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5.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0.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부분의 면을 물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못다하기 거리 각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도 엣지를 찍으면 바로 기준면을 물어봐요. 이쪽이 기준면이다. 너비 값을 주는 부위가 되겠죠. 확인을 한 다음에 너비 값은 5다. 각도 값은 뭐 60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게 이제 너비 값. 그 다음에 여기가 각도 값은 여기 각도 값. 60도. 그 다음 너비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 기준면은 아까 여기를 잡은 거죠. 이 기준면. 이제 거리 각도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쉘 기능을 보겠습니다. 쉘 기능은 안에를 비워주는 건데요. 뭐 가령 여기에서 밑에 부분 면을 삭제한다는 개념이죠. 얘를 삭제하고 삭제하게 되면 이제 열린 형태가 되는 거죠. 개방되는 거니까 그 개방된 면들을 두께를 주는 겁니다. 솔리드에서 쉘 선택해서 면만 선택하겠다 한 상태에서 면을 선택하고 제거될 면이죠. 이렇게 안에가 비게 된다는 얘기죠. 딜렉션 1, 딜렉션 2 되어 있는데 일단 2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만큼 두께를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 보스로 하게 되면 양쪽으로 2씩 되는 거죠. 두께를. 두께를 키우게 되면 커지겠죠. 이렇게 줄어들고 여기도 안쪽으로 커지고 줄어들고. 일반적으로는 안을 비우는 한 방향으로만 하죠. 일반 기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를 한번 잘라 볼까요? 우리가 커브에서 슬라이스를 배웠나?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슬라이스 선택을 해서 평면을 X평면 잡고 X값을 여기로 찍어서 이렇게 이 평면 가지고 자르는 거죠.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안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선택해서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 두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이 솔리드의 두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측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두께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쉘 할 때 하나의 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디를 통째로 선택하면 모든 그 면들이 이렇게 두께가 주어지는 거죠. 안에만 비어있는 형태로. 자, 솔리드 트림 보겠습니다. 솔리드 트림. 평면을 가지고 트림 하겠다, 공면을 가지고 하겠다, 슈트 솔리드를 가지고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평면을 가지고 트림 하겠다. 지금 보면은, 얘를 잘랐네요, 형상을. 형상 한번 불러볼까요?
파일에서 열기에서 마켄 9.1 예제 풀더 들어가서 그 밀 안에 MC9 샘플 안에 그 서페이스 머신에 보면 확장자를 올 파일로 바꾸세요. 여기 보시면은 미리 보기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솔리드가 한번 얘 열어볼까요? 여기 이 예제를 열기로 해보겠습니다. Alt-S 해보면 Alt-7 그 다음에 Alt-T 자, 이게 이제 솔리드 영상이 불러졌죠. 제로 설정 끄고요. 자, 이렇게 불러졌는데 지금 이제 얘를 자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르는데 그 어떻게 자를까? 자,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부분은 뭐 잘라내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겠다. 그럼 이 면을 평면을 잡으면 되는데 현재 이 면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평면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에서 트림 바이 플랜 평면을 가지고 트림 하겠다 체크한 다음에 트림할 바디를 선택하시오 라고 떠 있죠. 그러면 바디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선택. 자, 바디는 선택을 했는데 그 플랜은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랜을 뭘로 할래? 플랜 바이 라인을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플랜 바이 엔터티 어떤 그 대상을 선택을 해서 그거 가지고 플랜을 정의할 건지 그 다음에 네임드 플랜 이거는 기존에 만들어진 그 평면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솔리드 면으로 플랜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플랜 바이 엔터티로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이 솔리드 면을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 솔리드의 엣지 부분이 이제 선택 두 개의 직선 또는 세 개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솔리드의 엣지가 찍히네요. 하나, 두 개. 두 개를 찍으면 솔리드 트림 작업이 솔리드를 손상시킬 수 있다 라고 떠 있는데요. 이게 방향이 정의가 잘 안 보이네요. Alt-S 평면이 모양이 보이지가 않네. 이거는 이름으로 정의된 건데 기존에 이제 정의된 평면인데 이건 아닐 것 같고 직선 라인으로 해버리면 얘가 다 잘려버리니까 안 되고 그치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라인으로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인 이 라인 일단 면으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평면을 잡아놓고 하죠. 그러면 이 면으로 평면을 잡겠습니다. 현재 그 평면을 눌러보시면 아래에 여기 보면 이제 평면을 생성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솔리드 면으로 평면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서 이 면을 찍어주시면 이제 이 선택한 솔리드의 면을 가지고 평면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 형태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 평면 다시 1이라고 하는 얘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평면이 잡힌 거죠. 이렇게 자, 잡힌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아까 그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솔리드 면으로 평면 그 다음에 전환 트림 바이 플랜 선택을 해서 바디 선택하고 이 평면을 얘로 잡겠습니다. 자, 잡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트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디를 트림하겠다. 리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버스를 하면 문제가 되네요. 일단은 트림을 했을 때 두 개의 대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스플릿을 체크하면 상관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스플릿은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플릿을 체크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솔리드 영상이 하나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했을 때는 두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얘하고 얘가 따로 놀죠. 지금 이 대상이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된 거죠. 분리된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지워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스플릿으로 해서 필요없는 부분을 지우시던가, 원두가 되려나? 여기서, 이것도 다시, 이거는 합쳐지진 않네요. 지금 두 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원두 기능이 적용이 안 되고 있고, 트림 기능, 얘가 있는데, 얘를 지워볼까요? 지우고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있는 대상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자, 얘를 제한 나머지는 다 지우고, 자,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해보면 지금 평면을 만들었죠. 이 평면을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커브에서 직선을 만들어 놓고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직선. 직선을 만들어 놓고요. 평면은 원래대로 놓고, 아까 우리가 할 때, 여기 바디를 선택하고, 여기서 두 개의 직선. 이 두 개의 직선 가지고도 평면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Unnamed frame from the entity 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가 안 되네. 직선 두 개를 찍으면, 두 개를 찍으면, 이게 평면이 정의가 되는데, 방향성 때문에 그런지 조금 그러네요. Trim setting에서 평면, 이것하고 얘하고 하면 평면이 정의가 되긴 되는데, 이게 잘 자르지 않네요. 직선은 그 직선을 가지고 자르는 거고, 아, 스플릿도 돼 있구나. 일단 이렇게 직선, 직선을 선택하면 그 직선을 기준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 직선을 얘를 선택하면 얘를 가지고 잘려지고, 얘를 직선을 선택하면 얘를 가지고 잘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직선을 가지고 할 때 작업 평면 Z값을 바꿔보면, 평면을 우측면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우측면으로 잡고 잡으면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작업 평면의 그 Z축 방향, Z축 방향과 내가 선택한 직선, 선택한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Z축 방향의 기준으로 해서 잘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똑같겠네요. 똑같고, 우측면? 우측면을 잡아볼까요? 정면으로 잡아서, 정면을 잡고 얘를 선택해보죠. 이렇게 정면도 갖고, 그러면은 평면, 평면 했을 때는 이렇게 Z축 방향과 직선, Z축 방향과 직선, 그렇게 하면 말이 되겠다. 그 다음 다시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Z축과 직선, 이런 식으로 라인을 가지고 자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평면을 우측면을 잡으면 우측면의 Z축과 이 직선, Z축과 이 직선, 이렇게 된다는 얘기. Z축과 이 직선, 아, 이렇게 하면 같은 Z축 방향이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 Z축과 이 직선으로 하면 Z축 방향하고 이 직선하고 정의하기가 좀 그러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직선, 하나의 직선 가지고 자를 수 있고, 얘는 도형 가지고 자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 도형이면 새 포인트로 한번 해볼까요? 새 점. 점이 안 찍히네. 새 포인트를 가지고 잡았을 때 잡으려고 하는데, 엣지만 잡히고 포인트는 안 잡히네.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평면을 정의되어 있는 평면 가지고 자르는 기능, 평면 가지고 자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스플릿을 체크하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고, 필요 없을 때는 지워주시면 되겠고,
평면을 가지고 대상을 자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미리 평면을 정의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솔리드 트림에서 곡면을 가지고 트림하겠다. 곡면. 지금 여기를 평면으로 놓고 온도? 온도? 반전시켜서 치우고 온도 잘려진 상태네. 반전해서 다시 언도 해볼까요? 아, 이거는 솔리드에서 트리 구조에서 트림 부분을 삭제해야 되겠네. 삭제를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솔리드가 있을 때 이제 얘를 어떤 특정한 형상, 특정한 형상대로 잘라야 된다 그러면 곡면을 거기에 맞게 생성을 한 다음에 그 곡면을 가지고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면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2D의 Z값을 한 20 정도 띄워 놓고요. 여기에다가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얘처럼 이제 스플라인을 그려 놓고요. 얘를 가지고 곡면을 만드는데 그리기 곡면에서 드래프트 곡면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이제 곡면을 만들어서 이 곡면을 가지고 자를 수 있다는 얘기죠. 확인하신 다음에 그 솔리드 트림에서 트림 투 서페이스 기능으로 트림할 바디를 선택하고 곡면을 선택했을 때 스플릿으로 되어 있으면 두 개가 이제 사라지진 않고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얘를 체크를 끄면 한쪽은 사라지죠. 근데 그 사라지는 방향을 반대로 하고 싶으면 여기 이제 리버스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반대로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니면은 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누겠다라고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형상을 이등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슈트 솔리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슈트 솔리드는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솔리드가 있는데요. 서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면인데 간혹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나눌 때 하나의 곡면으로 못 나눠질 때가 있어요. 가령 제가 아까 그 스플라인을 그릴 때 Z축 2D로 놓고 Z축을 띄워서 그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릴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정도 주고요. 제가 평면 보기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면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드래프트 곡면으로 자 얘를 가지고 트림이 되겠네요. 나눠지니까 되는데 이거 말고 얘를 자, 이동을 시켰는데 그리기 곡면에서 드래프트로 자, 선택을 했어요. 얘로 하려고 했더니 이쪽이 위에 부분은 곡면으로 못 자르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를 가지고 할 수 있겠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솔리드에서 트림에서 곡면으로 이 솔리드를 이 곡면으로 하겠다. 근데 곡면은 하나의 곡면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오류 뜨거든요. 이건 뭐냐면
현재 이 솔리드를 이 곡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래 부분하고 위하고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곡면이 따로따로라서 이 곡면 따로 이 곡면 따로거든요. 그래서 곡면은 하나의 곡면으로 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밑에 있는 부분은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곡면으로 정확하게 이 솔리드를 2등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2등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것까지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곡면으로는 안 돼요. 정 만약에 곡면으로 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는 다시 곡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리기 커브에서 여기 끝단에다가 커브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지워주고 그리기 곡면에서 다시 이걸 가지고 하나의 곡면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걸로 100 정도. 그러니까 하나의 곡면으로 2등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같이 되어 있을 때도 가능해요. 어떻게 얘는 이거를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이걸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단 솔리드로 바꿔줘야만이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솔리드는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곡면은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곡면은 각각의 곡면이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 붙이는 것이 안 되거든요. 결합 기능이. 근데 솔리드는 결합 기능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서페이스를 솔리드로 바꾸면 하나로 묶어져요. 그게 그 솔리드에서 보시면은 곡면을 솔리드로 변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하면 클릭 원 오브 모드 돼 있고 클릭 컨트롤 A 컨트롤 A 누르면 모든 보이는 서페이스가 다 해당된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본 셀렉트 끝났다 그 얘기고 두 개를 그냥 다 선택이 되고 컨트롤 A라면 다 선택이 된다는 얘기고 컨트롤 A 눌러볼까요? 그럼 다 모든 곡면들이 다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현재 서페이스 두 개가 선택이 됐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솔리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솔리드는 원래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두께가 없는 서페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슈트라고 하는 게 원래 얇은 종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슈트 솔리드라고 하는 게 두께가 없는 솔리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페이스를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데 뭐 삭제할 건지 블랭크 할 건지 유지할 건지 되어 있는데 그냥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블랭크에서 숨기고 여기에 이제 솔리드로 슈트 솔리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톨러런스는 1000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별 문제가 안 된다면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크리에이트 커브 온 오픈 엣지 외곽에다가 선을 생성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요. 뭐 그냥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하고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까는 이게 서페이스였었잖아요. 서페이스였을 때는 UV선이 있어요. 근데 지금 UV선이 없죠. 얘는 솔리드는 UV선이 없어요. 솔리드는 UV선이 없습니다. 즉 슈트 솔리드는 UV선이 없어요. 그냥 서페이스는 UV선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UV선이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 한 번 클릭으로 다 선택이 되는 상태. 이거는 솔리드예요. 서페이스가 아니고. 잘 모르겠으면 F4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열린 슈트 바디. 열린 슈트 바디라는 얘기는 슈트 솔리드라는 얘기예요. 열렸다는 얘기는 덩어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면으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하고 다시 Alt-E를 해서 솔리드를 선택하고 다시 Alt-E를 하면 자 지금 이처럼 아까는 이게 두 개가 별개였었잖아요. 지금 하나의 그 슈트 솔리드로 바뀐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트림에서 여기 서페이스 시트라고 하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트림할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할 곡면을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곡면과 또는 시트 솔리드나 똑같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스플리트 체크하면 한쪽이 없어지는 거고요. 얘를 이제 체크하면 이제 두 개 남아있는 거고 얘를 체크하면 한쪽이 이제 방향성이죠. 이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할 때 트림을 할 때 그 서페이스를 가지고 트림 하나의 서페이스가 아닌 여러 개의 서페이스로 트림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럴 때는 그 서페이스를 이처럼 슈트 솔리드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그걸 가지고 트림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솔리드를 이 그 시트 솔리드를 가지고 잘라냈는데요. 잘라냈는데 현재 그 이 면에 대해서 한 2mm 정도를 더 잘라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서페이스 두께를 줘서 그 두께만큼을 줘서 여기 솔리드에서 그 부분을 빼내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약간의 갭을 두는 거죠. 유격을 두기 위해서. 자, 그럴 때 현재 이 그 시트 솔리드를 두께를 주는 기능이, 솔리드에 보면 두께 주기라고 있거든요. 얘는 서페이스는 안 돼요. 서페이스는 안 되고 솔리드만 되는데 그 솔리드가 슈트 솔리드만 돼요. 얘를 체크를 하면 두께를 줄 슈트 솔리드를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께를 줄 때 이쪽으로 줄래 저쪽으로 줄래 되어 있는데 보스 딜렉션으로 해서 2mm씩 하겠다. 그럼 2mm씩 기준에서 2mm씩 양쪽으로 두께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두께를 줘서 확인을 하시면 현재 이게 아까는 슈트 솔리드였었지만 지금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닫힌 솔리드가 됩니다. 두께가 있기 때문에 닫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놓고 기존에는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솔리드에서 불리언 작업, 여기에서 얘를 리무브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무브 하겠다 체크해서 확인하면 유지를 시켜볼까요? 자, 형상 빼기를 하는데 여기 non associate ti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체크하면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유지시켜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리지널 툴만 유지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거하고 이것이 지금 원래는 그 서페이스를 가지고 딱 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얘 이제 두 개의 곡면이 딱 붙은 거죠. 예, 붙어 있는 면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얘를 올려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금 얘하고 이 면하고 같게 된 거죠. 아까는 가운데 있는 그 슈트 솔리드를 가지고 트림을 했지만 트림한 다음에 이걸 두께를 줘서 빼버린 거죠. 그럼 그만큼 유격이 발생한 거죠. 기존에 얘가 잘려진 것이 있으면 확실히 구분이 될 텐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빼기 작업이 다 바디로 되어 있구나. 두께를 줘서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솔리드에서 면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제 쉘 기능을 봤는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그 현재 이 솔리드를 지금 자른 건데 여기 뭐 보라 색깔인가? 이 색깔로 되어 있는 부위를 면을 제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이게 덩어리잖아요. 부사 눌러보시면 닫힌 솔리드 바디로 되어 있는데 이 면이 없어지니까 안에가 텅 비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다 시트 솔리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솔리드에서 면 제거로 여기 면 제거라고 하는 게 있죠. 솔리드 옆에 모델 뭐 프리포 뭐래도 모델 수정 뭐 이런 것들인데 얘를 체크를 해서 제거될 면을 찍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안에가 비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있던 것은 삭제, 원래 솔리드를 삭제하겠다는 얘기죠. 삭제하고 그냥 유지해 볼까? 킵 해 볼게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커브 온 오픈 엣지
지금 이제 열려있는 부위에다가 커브를 생성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체크를 하고요. 색깔을 바꿔볼까?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솔리드가 이거거든요. 원래 있던 솔리드가 이건데, 얘를 위로 올려볼까? 자, 원래 있던 솔리드, 이게 원래 있던 솔리드고, 이게 이제 면을 제거했을 때, 이 안에가 이제 뻥 뚫린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얘가 이제 시트 솔리드가 되면 두께를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두께를 줄 수가 없죠. 닫혀 있으니까.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얘를 두께를 줄 수 있어요. 두께 주기를 체크해서 얘를 두께를 주겠다. 한쪽으로만 주죠. 안쪽으로 줄 건지 바깥쪽으로 줄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안쪽으로 지금 두께를 줬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두께를 1로 줘볼까요? 그래서 그 양쪽 방향으로 줘보죠. 이게 준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 솔리드에서 얘를 빼버리면 전체 이 솔리드에서 그만큼 두께가 줄어든 형태가 되죠. 외곽에서부터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이제 두께를 줬잖아요. 두께를 줬으면 이 형상에서 얘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옮겨놔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같이 붙어 있다면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옮길까? 얘를 언두를 하면 옮겨지려나? 옮겨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께 준 건 그대로 있죠. 얘가 있는데 원래 있는 여기에서 얘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불리한 제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타겟을 선택. 타겟을 선택하는데 이게 잘 선택이 될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remove 실패로 뜨네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면이 지금 공사 때문에 면이 지금 약간 겹치거나 말거나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면도 두께를 좀 줘야 되겠네요. 따지면. 여하튼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솔리드에서 일정한 두께만큼 빼내거나 할 때 사용해도 돼요. 그냥 그 두께를 주기를 해서 기존에 있는 솔리드가 있으면 그 솔리드에서 약간의 전체적인 면에서 약간을 깎아내는 형태, 즉 이제 황정삭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는데, 약간 키운 상태에서의 소재. 그러니까 얘를 언두를 해볼까? 이게 이제 원래 있는 그 솔리드가 되잖아요. 자, 이 솔리드에서 여기에서 면을 추출해 낸 다음에 그 면을 두께를 줘서 그걸 소재 형상으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만들어야 될 형상이 이건데 미절삭된 어떤 영역이 뭐 1mm 정도 남아있는 주물 형상이 넘어왔다. 그러면 작업을 할 때 이 형상에서 약간 두께가 두꺼운 형상이 필요하거든요. 경로를 생성할 때 어떤 이제 가공 그 영역으로 산출할 대상, 그게 이제 필요할 때, 그러면 이걸 뭐 배율 이동해서 키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를 배율 이동한다고 해서 이 면에 대해서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얘를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얘가 확대 축소가 되는 거지, 이 면에 대해서 일정 양이 커지고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때 어떤 그 두께를 줄 수 있죠. 뭐 쉘 기능으로 해도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 아까 면을 제거해서 시트 바디를 만들었는데, 쉘 기능에서 그런 기능이 있겠네요. 쉘에서 바디를 통째로 선택을 해서 현재 얘를 두께를 양쪽으로 주는 거죠. 보스 뭐 1mm 정도만 주겠다.
그럼 1mm씩 키우는 거죠. 아, 그리고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것은 삭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있던 것에 비해서 현재 얘는 안에가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비어있는 상태인데 현재 얘는 약간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게 지금 보이면 솔리드만 선택을 해서 볼까요? 얘는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과 이것하고 비교를 하려면 얘를 잘라봐야 될까? 하나를 자르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를까? 그쵸. 솔리드에서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얘를 겉에 있는 얘를 잘라 볼게요. 자를 때는 평면을 측면 선택을 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게 없네. 안에 있는 게 차이점을 보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그 현재 안에 있는 것을 그 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양쪽으로 키웠죠. 키웠을 때는 기존에 있는 것에 그 면을 시트로 추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두께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원래 있는 것과 얘는 두께가 약간 커진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솔리드와 얘를 다시 합쳐버리는 거예요. 합쳐버리면 기존에 있는 그 솔리드에서 두께가 1mm 정도 두꺼워진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존에 있는 두께를 준다. 면에서 두껍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물을 만들 때 원래 있던 형상에서 한 5mm 정도 키워서 주물을 찍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소재를 가공 그 경로를 생성할 때 어떤 경로 생성되는 영역을 그 기준이 되는 어떤 소재를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돼요. 자, 면 경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면 경사는 어떤 이제 경사면을 줘야 될 때가 있죠. 솔리드 도형 형상의 특정 면을 특정 방향, 일정 각도를 적용해서 경사를 줘야 될 경우. 얘는 됐고, 일단 새 파일로 해서 만들어 보죠. 그러면 파일 열기에서 아까 마켓 9.1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예제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예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거 불러와 보시면 경로는 다 치울게요. 자, 제로 설정도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형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면의 경사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측정에서 보시면 곡면 솔리드에서 드래프트 각도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얘를 체크해서 이 그 디스플레이 재생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언더컷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각도가 마이너스 각도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가공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음수라고 되어 있죠. 음수로 되어 있는 부위는 빨간 색깔로 표현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영상이 있었으면 가공 못하죠. 못하면 이제 이 각도가 지금 음수인데 얘를 뭐 스트레이트로 하든지 아니면 가공할 수 있게 각도를 수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여기 각도가 얼마인지는 측정해서 다이나믹 기능으로 찍어 보시면
각도가 뜨는데 마이너스 2도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도만큼 언더컷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삼축에서는 가공 못해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 면 경사를 만들려면 그래서 이 각도를 없애거나 아니면 스트레이트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반대로 각도를 주거나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필렛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필렛 때문에. 그래서 그 필렛 부분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여기 솔리드 옆에 보시면 필렛 제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필렛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값을 수정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는데, 이 제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부위를 선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Shift 클릭하고 선택하면 탄젠트 되어 있는 필렛 부분을 다 선택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가, 또는 컨트롤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필렛 페이스 위스 매칭 레디어, 이게 R값이 같은 것들은 다 선택하겠다는 얘기인데, 컨트롤 키가 나올까? 컨트롤 키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R 부분 찍어볼게요. 아, 지금 이거는 히스토리가 있네요. 지금 현재 이 기능을 쓰려면은 히스토리가 없어야 된대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솔리드 작업 관리자예요. 그거를 지우겠다. 그걸 지우면 얘를 수정을 못해요. 뭐, 물론 이제 이게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지금 이거를 이제 익스트루드 했네요. 여기서 이제 수정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없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파일이 왔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 트리 구조를 다 없애볼게요. 얘를 없애버리면은, 없앤다는 얘기는 여기 그 보면은 구성 제거가 있거든요. 작업 기록 전체 제거, 얘를 클릭하면 이 기록들이 다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면 수정을 못합니다. 이제 수정을 못한 대신에 필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솔리드 파일을 불러왔는데 트리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불러와지겠죠. 뭐 카티아나 다른 유지나 이런 데 작업을 했던 걸 불러왔을 때는 이게 없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 제거를, 전체 기록 제거를 클릭을 해서 기록 제거를 다 하겠다 하게 되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R 필렛 부분을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나중에 나올 건데 솔리드 필렛 제거, 얘를 클릭을 해서요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R진 부위를 찍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R로 되어 있는 부위가 다 선택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다 제거가 된 거예요. 이게 필렛 부분이 없어야 수정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필렛이. 이 부분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 다 선택이 되죠. 자, 이 부분은 딱히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서 얘는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한 형상으로 얘를 좀 만들어 놓고 이 면의 경사값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이나믹으로 측정했을 때가 마이너스 2도가 나온다고 됐죠. 얘를 스트레이트 0도로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면경사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위의 형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이 면의 경사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솔리드에서 면경사 드래프트라고 하는 게 이제 면이거든요. 그래서 드래프트 투 페이스, 이게 면을 기준으로 해서 경사값을 줄 건지 또는 드래프트 플랜 평면을 가지고 할 건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플랜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엣지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익스트루드, 이게 돌출된 형상, 면으로 해보겠습니다. 면 체크하시고 경사를 줄 면을 선택해라. 이면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면을 선택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경사면을 정의할 평평한 면을 선택하시오. 이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더니 경사값이 지금 반대로 바뀌었죠. 커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커졌는데 얘를 줄여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지금 0으로 바뀐 건가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을 해보죠. 측정해서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찍었을 때 그대로네요. 0으로는 안되나? 측정할 요소 이게 지금 마이너스 2 그대로네요. 0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드래프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면을 선택하고 평평한 면을 선택하고 평평한 면 각도값 앵글 앵글이 1도 1도를 주고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탄젠트 그다음 레퍼런스 페이스 면 됐고 확인 다시 한번 측정해서 다이나믹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아 1도는 되네요. 1도는 되는데 아까 0도가 안 됐었거든요. 직선이 안 됐는데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쟤를 0.1도로 해보죠. 확인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다시 측정을 해보면 0.1은 되는데 0은 안 됐었는데 이거를 0.01 100분의 1까지 측정해서 다이나믹으로 100분의 1도까지는 되네요. 왜 0도가 안 될까? 지금 0도가 안 됐는데 앵글 각도 각도 페이스 투 트러브트 페이스 됐고 0도 적용 재생 최적 용 뭐야 재적용 작업 에러 모델 상태 재제장 저장 안 되네요. 이게 0도는 안 되는데 뭐 일단은 0.001까지 하죠.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니까 이렇게는 되는데 정확하게 0도는 안 된다네요. 다시 측정해서 찍어보면 1000분의 1이거든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위에 커브를 추출해서 익스트루드 해도 되긴 돼요. 이 면까지 돌출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0도가 안 되네요. 일단은 면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주는 건데 지금 1000분의 1까지는 했는데 스트레이트 0을 했을 때는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1000분의 1까지로 맞춰보세요. 자 방금 한 것은 이제 기준면을 잡아서 기준면에 대해서 각도를 주는 거였었는데요. 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면 경사에서 두 번째는 이제 평면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플랜 평면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평면 하나 잡아보죠. 여기에다가 이 면에다가 평면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평면을 선택해서 솔리드 면으로 평면하겠다 체크하신 다음에 얘를 체크해서 이 솔리드 면에다가 평면을 잡아 보시고요. 현재 이걸로 적용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평면이 작업 잡초기가 잡힌 걸 볼 수 있고요.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면 경사를 줘보겠습니다. 드래프트 플랜 체크해서 솔리드 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면 기준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죠.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0도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확인해보죠.
됐나? 일단 측정해서 다이나믹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아, 안 바뀌네요. 0도는 안 되네요. 아니면은 각도를 바꿔볼까요? 이게 지금 평면으로 잡은 건데, 아, 이거 면으로 한 거지? 측정할 요소. 드랍드 페이스. 얘를 지우고 재생성하고요. 다시 드랍드 체크해서 평면을 가지고 하겠다. 면 체크하고, 그 다음에 평면. 이 평면을 가지고 정의하겠다. 체크해서 각도 값을 5도로 줘볼까요? 5도. 낮춰보겠습니다. 0도에서는 감이 없네요. 일단은 0도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확인했는데 그대로 다시 바뀐 것 같습니다. 2도로 바뀌었네요. 일단은 스테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 자, 평면을 해봤고요. 이게 평면을 지정해서 각도를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다음 방법으로 해보죠. 드라프트에서 여기 엣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라프트 엣지, 엣지 커브를 유지하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얘를 체크하고 경사를 줄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밝게 빛나는 면에 대한 끝단, 이 끝단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찍고 경사를 줄 면 선택하시오 했고, 경사를 줄 면을 선택하시오. 끝났죠? 여기다 0도로 하겠다. 체크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측정해서 다이나믹으로 측정해 보죠. 마이너스 2도 그대로네요. 다시 끝단으로 하는데 각도를 다르게 줘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끝단 선택하고 확인하고 각도값을 5도. 얘도 각도가 큰 거는 되는데 각도가 0도는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얘를 0.001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정해서 다이나믹으로 1000분의 1까지는 되는데 얘도 안 되네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이건 익스트루드, 이건 돌출 영상인데 이건 돌출 트리 구조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여기서 면 선택하고 각도 값을 0도로 하겠다. 이거는 지금 이제 솔리드 어플리케, 솔리드 기능에서 돌출 기능으로 작업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측정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죠. 역시 안 되네요. EV는 천상 안 되고 있습니다. 얘는 물론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되긴 돼요. 이거는 이제 커브를 생성해서 쭉 뽑아버리면 되긴 되는데, 일단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리기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한쪽 끝단으로 이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보스 추가로 돌출해 버리면 되긴 되죠. 솔리드에서 돌출, 그래서 이 형상 가지고 돌출하는데 보스 레이션 끄고, 그 다음에 방향은 밑으로, 네, 밑인데 이 면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add boss 체크하고, 여기서 trim to face, 그 trim 면, 면은 이걸로 하겠다. 체크해서 이 면까지만 하는 걸로. 생성 불가라고 뜨네요. 이렇게 안 돼야겠다. 그럼 이거 하지 말고 점에서 이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이 점까지만 해서 add boss 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천상 좀 수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측정을 해서 0도를 만들었는데,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일단 1000분의 1까지는 되니까 일단 한 대까지 이 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 경사라고 하는 게 특정 면을 선택한 다음에 그 면을 이제 기준면 선택을 해서 각 경사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경사를 주고 있는 형태를 보고 있죠. 아, 이거는 이제 직립면체 형상에서 그렇게 줬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그 측정해서 검사를 했을 때 아까 이 부분이 이제 그 빨간색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좀 각도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0도는 안 되는 형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렇게 해서도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형상 결합. 형상 결합은 이제 솔리드 형상을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첫 번째 선택하는 것이 타겟이 되고요. 두 번째 선택하는 것이 툴이 됩니다. 이게 타겟하고 툴이 있는데 항상 처음 선택하는 게 기준. 그게 이제 타겟이고, 그 다음에 툴은 여러 개를 선택하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것만 타겟이고, 그 다음부터 연속에 선택한 것은 다 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합칠 건지, 뭐, 제거를 할 건지, 그 다음에 공통 부분만 남길 건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 관리 안 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그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리기에서 구형상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솔리드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이 상태에서 두 개를 합치겠다 하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솔리드에서 불리언에서 이게 기준, 그 다음에 이건 툴, 툴바디 선택하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개를 애드하겠다 체크하고 확인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타겟, 툴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리무브 체크하면 기존에 있는 솔리드에서 그 부분을 빼내는 거죠. 그 다음 커먼, 커먼은 같이 교차되는 부위를 남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지그를 제작할 때도 쓰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접촉면, 형상에 딱 접촉면을 만들어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형상에서 뭐 이렇게 빼내고 나서 그 면을 3차원 각용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지그 같은 거 만들 때 형상 빼기를 해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뭐냐면 아까 잠깐 했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얘는 없어지고 얘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그 솔리드하고 기존에 있는 툴을 남기고 싶을 때는 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얘대로 남아있고, 얘는 얘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위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게 세 개의 대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형태로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95페이지에 보면 이제 구성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만 RT를 해볼까요? 자, 지금 이 대상은 트리 구조가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다시 파일을 불러와서 해볼까요? 방금 이거 불러온 거를 다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얘를 열기를 해서 Alt-T 눌러서 투패스 안 보이게 하면, 자, 이거는 얘처럼 트리 구조가 다 있죠. 트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작업 위치를 바꾸면 그 작업이 수정이 가능하죠.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트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트리 구조를 외부에서 가져오면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가져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트리 구조를 좀 그 찾아내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구성찾기라는 기능인데, 근데 그 원하는 정도는 안 나와요 거의. 그래서 한번 얘를 이 구성을 다 삭제한 다음에 한번 다시 복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기록 제거를 클릭하면 기록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 기록을 역으로 추출해 내는 거거든요. 한번 얼마나 추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솔리드에서 구성 찾기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구성 찾기를 누르니까 Find Feature에서 Create Operation, 아, 이제 작업 관리자를 생성하겠다는 얘기죠. Single Operation 형태로 하겠다 되어 있고, Remove Feature, 기존에 이제 형상을 뭐 삭제하고 그 트리 구조를 만들겠다고 그런 의미 같은데, 여기 이제 피처에서 필렛 부분을 만들겠다 또는 홀 부분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필렛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는 0에서부터 최대는 5, 그 R값에 해당하는 필렛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트리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브랜드 만들기 실패 가능한 이유, 브랜드 오버플로우가 인접한 면 또는 엣지를 삭제합니다.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도 못 만드네요. 전혀 만들 수 없네요.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다시 만들어 보죠. 솔리드에서 구성찾기에서 이제 홀로 바꿔 보겠습니다. 홀 크기로 바꾸고, 이게 28이니까 5, 여기를 한 20 정도 바꿔서, 여기 이제 또 구멍 홀이 있죠. 이 부위를 생성해 내는지 보려고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성해 내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얘를 작업했던 이거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생성을 해낸 거죠. 그러면 얘가 없는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메꿔진 상태로 됐는데, 지금 필렛이 있는 부위까지가 안 되고 그 밑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 필렛 부위를 제거한 다음 이걸 하면 더 깔끔할 텐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트리 구조를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필렛 부분이 지금 잘 안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것이 좀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작업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필렛 부분은 싹 제거를 하고 다시 하든가, 아니면 필렛 R값을 내가 꼭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필렛 그 R값 수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필렛 수정.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얘를 다시 제거를 하고, 트리 구조는 다시 제거됐죠. 제거된 상태에서 필렛 부분을 만약에 내가 수정하고 싶으면, 아까 필렛 제거는 했었고 이 필렛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알진 부위 있죠. 그런 부위, 여기를 내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알진 부위가 선택이 됐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알진 부위가 1.27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거 1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 R값이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를 다이나믹으로 찍어 보시면 R값이 1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외부에 있는 파일을 확대, 축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가시다 보니까 R값이 정확히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수점까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R값을 어느 정도 통일시켜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필렛을 제거하고 싶으면 제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곡면 솔리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그 솔리드의 특정한 부분을 곡면으로 추출해내는 기능들을 전에 해 보았습니다. 솔리드의 면을 곡면으로 추출하겠다. 네, 얘같이 이제 솔리드가 있었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리드에서 곡면을 솔리드, 이제 지금 얘를 곡면으로 전환한 다음에 특정한 부분을 다시 솔리드로 바꿔서 시트 솔리드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두께를 준다든지, 일단 솔리드로 활용한다든지 여러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곡면을 솔리드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곡면 하나를 추출해 볼까요?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솔리드 곡면 변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면을 곡면으로 추출을 하고, 현재 저 곡면을 Alt-E를 한 다음에 이 곡면을 다시 솔리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열린 시트 바디가 된 거죠. 열린 시트 바디가 되면 뭐 얘를 두께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이제 다시 하면은 닫힌 솔리드 바디가 된 거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면 생성이에요. 도면. 도면. 우리가 이제 3차원 형상이 그 넘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죠. 다시 아까 그 파일을 하나를 열어보시면, 자, 이걸 열었을 때, 자, 이거를 이제 그 평면화 시키는 거죠. 도면으로. 3차원 형상. 자, 그럴 때 만약에 도면 크기를 대충 이렇게 잡아놨다. 그러면 여기 이 용지 사이즈에다가 얘를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등각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자, 그럴 때 여기 보면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면 추출이에요. 얘를 클릭하면 용지 사이즈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가로방향, 세로방향, 용지 사이즈, A4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사이즈를 그냥 사용자로 해서 이 영역에다가 만들고 싶으면 이 영역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X방향 크기, Y방향 크기 선택을 해서 사이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뷰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등각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ANSI 규격 이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레벨은 1000번 레벨에다가 저장하겠다라는 얘기고, 대율은 1:1, 그 다음에 방사형 표시각도는 60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가 나오고 등각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단면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건 라인, show all. 이게 숨은 선을 이제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숨은 선을 다 보이게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다 보이게 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점선을 보이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다 숨기는 거, 그 다음에 특정한 것만 보이게 하고 싶으면, 뭐 얘를 클릭해서 그걸 찍으면, 그 뷰만 숨은 선이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원 기둥을 표현할 때 지금 레디얼 디스플레이 앵글이 60도로 되어 있는데, 이 직선 같은 것들이 원 둘레에 60도 각도로 생성이 되는 건데요. 이게 좀 눈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180도로 해놓으면 여기들이 좀 많이 좀 사라져요. 원을 표현할 때 그 원의 그 기둥 모양에서 선들을, 이게 보면 선이 선이 생성된 거 있죠. 얘를 180도에 한 번씩만 표현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뷰. 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면, 정면, 우측면인데, 또 새로운 뷰를 추가하고 싶으면 Add View를 클릭을 해서 추가할 수 있고, Remove View를 선택해서 그 뷰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뷰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Change View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정면인데 뭐 우측면을 한다든지, 얘가 우측면인데 정면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얘를 클릭을 해서 정면으로 하겠다 체크하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정면으로 바뀐 거죠. 얘도 정면이고 정면인데 얘는 숨은 선이 표현되는 거고 얘는 숨은 선이 표현이 안 된 거죠. 그 다음 여기다가 Add View를 체크해서 뭐 입체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펜 기능을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정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여기에다가 얘를 정렬하겠다. 이 부분에다가 정렬이 되는 거죠. 뭐 로테이트를 체크해서 얘를 틀 수 있습니다. 뭐 45도 하게 되면 45도 각도로 틀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섹션, 절단면인데요. 단면을 만들고 싶으면
수직선 선택해서 여기다가 수직선을 선택하겠다. 색깔은 뭐 빨간색으로 하든지 1대1로 하겠다 체크해서 옆에다 찍으면 영역을 지금 벗어났다고 주의 메시지가 떴는데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면 형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 리무브 섹션 하게 되면 제거하겠다. 단면 형상이 제거되는 거고. 그 다음에 add detail 이제 확대죠. 선택을 해서 원으로 하겠다 체크하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두 배로 확대하겠다 체크하면 그 부분을 확대해서 오른쪽에 표현해 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D 영상을 이렇게 2D 영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현장에서는 거의 이런 2D 작업하던 분들이 이런 걸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솔리드 영상이 넘어오면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평면화 시켜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를 작업하기가 더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3차원 형상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작업을 익숙치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솔리드 관리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도 경로에 보면 이렇게 관리자가 쭉 있잖아요.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있습니다. 지금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솔리드만 RT 해볼까요? 생각보기에서 지금 이 솔리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이 솔리드 작업을 했을 때 사용했던 어떤 그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상이 있다 그랬을 때는 얘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와이어 프레임이 꺼져 있는데 와이어 프레임 켜보겠습니다. 레벨을 체크해서 보시면 이 솔리드를 만들 때 썼던 대상들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뭐 잘못해서 어떤 대상을 지웠어요. 얘를 지워볼까요? 자, 지웠는데 지울 때는 항상 이런 메시지가 떠요. 너가 지금 지우려고 하는 대상은 기존의 솔리드나 가공 경로나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심결에 내가 지웠을 때 자 그러면 이 솔리드 트리 구조에 보시면 물음표시가 뜬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여기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물음표시가 된 건데 현재 이 상태에서 얘를 저장하면 이 부분 저장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없어진 상태에서 저장이 됩니다. 솔리드 저장할 때.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는 꼭 저장하시면 안 돼요. 나는 여기서 만약에 이럴 때는 얘기 들어가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 체인이 없다고 선택하라고 뜨잖아요. 그 체인이 선택하려고 했더니 없어. 그러면 그 체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체인을 다시 만들어서 원래도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체인이 없으니까 못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언두를 하면 걔가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면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 그 체인이 지금 이걸 연결된 거죠. 그러면 확인 눌러서 재생성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재생성을 해서 이 물음표시가 없는 상태로 만들고 나서 얘를 저장을 해야만이 되는 거지 물음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저장하면 나중에 그 파일을 다시 열면 이 솔리드가 그 부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열리게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걸 찾으려고 했더니 도저히 못 찾겠어. 여기도 지워지고 여기도 지워졌어요. 지워볼게요. 지웠어요. 이렇게 여기 물음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떠요? 이렇게 뜨거든요. 몇몇 솔리드 형상에서 다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생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저장을 하면 이 솔리드가 제대로 저장이 안 된다 이런 문구거든요. 자, 이때 그냥 확인 눌러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복구를 못해요. 그 부분은 확인 누르지 마시고 나는 현재 이 형태로 저장을 하고 싶은데 저장할 때마다 아까 그런 메시지가 뜬다. 그럴 경우에는 이 그 구성 내용을 지워버리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거 이 조건 이 솔리드는 있는데 여기에서 솔리드에 사용했던 대상 체인이라든지 뭔가 안 맞아서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이 솔리드의 구성을 다 제거하겠다라고 하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단 트리 구조 그 조건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솔리드는 남아 있어요.
더 이상 모델링을 내가 수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얘를 제거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바탕화면에 내가 저장하시면 저장이 돼요. 지금 저장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되는데 저장됐죠. 근데 아까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열었을 때 그 부분이 없어져요. 아예 솔리드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트리 구조가 없는 대신에 이 솔리드는 멀쩡하게 다 저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 이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은 이제 물음표시라든지 또는 엑스표시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를 재생성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해놓고 저장을 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대화창 구성 내용 기호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 거기에 이제 트리 구조에 다 표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작업을 할 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 작업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마우스 오른쪽 뭐 지우기, 중복, 솔리드, 속성, 재생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현재 이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 기능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솔리드에서 돌출, 회전, 로프트 다 봤고요. 드래프트, 패턴. 자,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 패턴은 뭐냐면, 자, 새 파일에서, 자, 그리기에서 여기서 간단하게 그 원통 부분을 만들어 보죠. 만들어서 약간 밑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다가 다시 그리기에서 솔리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육면체를 만들어 보죠. 육면체에서 20으로 해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만들겠다라고 만들어 볼게요. 얘네 이걸로 하는 것보다는 지우고 여기다 평면을 잡아서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대충 사각형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보스 추가해 보겠습니다. 솔리드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 애드보스 하겠다 체크하시고 값은 한 10만큼 애드보스 하겠다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얘가 한 몸이 됐죠. 이렇게 한 몸이 됐는데 얘를 여기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하나 만들려고 귀찮으니까 이 작업한 거 얘를 패턴화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솔리드에서 여기 그 패턴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각 패턴, 원형, 그 다음 수동 패턴이 있는데 자, 사각 패턴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대상을 패턴할래 물어보는 건데요. 이제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작업을 했을 때 사용했던 어떤 트리 구조 있죠. 그 구조가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솔리드의 트리 구조, 얘가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형상을 찍어도 되고요. 이 트리 구조에 얘를 찍어도 돼요. 일단 어떤 작업, 어떤 대상인지 대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때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각 패턴은 우리가 이동에서 선형 이동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 두 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Direction 1, 이게 방향이죠. 두 개를 만들겠다. 거리는 얼마? 거리는 한 20 정도 줘 보겠습니다. 20 딱 붙어요. 한 30 이렇게. X방향, 이게 X축 플러스 방향이죠. 여기 0도로 되어 있으니까 0도가 X 플러스 방향이죠. 30만큼 떨어지게 해서 두 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Y축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확장을 눌러서 Direction 그 2라고 되어 있죠. 현재 얘를 리버스 Direction을 해서 90도의 리버스, 그래도 30, 개수는 3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지금 첫 번째 방향, 이게 이제 X축 플러스 방향이죠. 그 다음 얘는 Y축 방향인데 역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두 개 방향이 되겠지만, 그래서 리버스 디렉션 방향에서
Y축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사각 패턴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생성된 것들이 이렇게 뜨는 거고요. 얘는 한 몸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뭘 만들어 놓고 그거를 패턴화 시켜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